안녕하세요. 2020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진행을 맡은 강서구청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전교통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를 찾아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거리 확보와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시설관리, 주차공간 공유사업 시행, 주택값 주차공간 확보사업 등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강서구청 주차관리과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근 팀장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주택가에서는 주차난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이웃 간 다툼도 많고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서구는 2019년부터 공유주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유주차 시스템을 보급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낮 시간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작년부터 강서구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활용해 공유주차를 시행해 왔는데요. 이를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방식인데요. 올해부터는 실시간으로 주차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일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사물 인터넷 방식의 공유 주차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한 구민들을 위해서 전화통화로 상담원에게 간편히 공유 주차 신청을 가능한 ARS 파킹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마트나 식당을 들르게 되면 주차가 늘 문제였는데요.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차를 원하는 구민은 스마트폰으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면을 선택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을 배정받은 구민이 주차면을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모두의 주차장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유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로 수익금의 30%를 포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ARS 파킹이 시행되면 주차하고자 하는 주차면이 비어있는 경우 바닥에 안내 표지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한 후 주차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시행 후 별도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차 때문에 좀 힘들었을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를 찾아가 2020년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서구청 세무과를 찾아가서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